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고3 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좀 놀랬어요. 자, 이제 수능까지 한 석 달 남았는데, 친구들끼리 대화를 들은 거야, 제가. 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영어? 열심히 하지, 뭐. 열심히 하지,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뭐냐면, 석 달이 남았죠. 공부를 안 해서 성적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학생들 중에 있잖아요. 선생님, 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외우고 있고요. 근데 성적은 올라가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열심히 하지 뭐 성적이 올라갈까? 지금까지 공부해서 성적이 안 올라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럼 앞으로 석달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 올라갈까? 여전히 안 올라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만약에 지금 성적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점수가 아닌 거예요. 내 노력에 비해서 안 나왔다 하는 학생들은 꼭이 캐스트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 저 공부한 거 방금 나왔습니다. 보지 마세요. 끊으세요. 자, 그다음에, 솔직히 공부 안 했습니다. 아, 그럼 모르겠어요. 이제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공부는 하던데, 그래서 포인트예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 올라간 사람 빼고요. 선생님, 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있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번.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자, 뭐냐면 학생들 중에 단어도 외우고 이제 해석 공부한 학생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단어도 외웠고 해석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야지 수능인데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자기 혼자 번역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간의 의미 아니야? 행간의 의미 파악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대입학은요, 소재, 주제만 찾으면 끝입니다. 소재, 주제, 결론. 만약에 어휘나 무관문이에요. 줄거리상 어색함을 고르시오의 문제거든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풀이 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제발 잡종 보좀 빼라. 자, 뭐냐면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어 비문학 문제 풀때 혹시 눈으로 쭉 읽고 한 3번 찍나? 그렇지 않죠. 국어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국어 문제 푸는데 이렇게 풀어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국어 문제 푸나? 이거 국어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지. 자, 국어 문제 풀때 어때? 키워드 동그라미 치면서 읽다가 근거 문장 다음에 밑줄 치고 오답을 지우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해요? 영어 똑같습니다. 영어 키워드는요, 국어보다 쉽습니다. 아, 영어 선생님까지 말하는 거 맞는데, 영어의 키워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의 5형식이에요. 여러분들, 고1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1, 2, 3, 4, 5형식 그거 왜 배우는 쪽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요. 그거 제가 왜 배웠죠? 5형식을 배웠던 이유가, 오해하지 마. 지금 5형식으로 문제 풀면 망하는 거야. 5형식을 배웠던 이유는 그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예요. 뭐냐면, 고1 때 아니면 중3 때처럼 SVOC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망합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근거 문장이 답의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요거밖에 답이 안 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근거 부분이 오답을 다 지워 주거든요. 근데 뭐예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물어본 대로 대답하지 않았다예요. 두 번째, 물어보지도 않은 잡종구에 자기 혼자 빠져 있은 다음에 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대책은 있니? 이 말을 괜히 한게 아니라,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갔지? 아, 물어본 대로 대답하지 않았구나.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나 혼자 신경 쓰고 있구나. 두 번째, 줄거리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무식하게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도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순서예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빈칸, 순서, 삽입을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제에도 간단합니다. 줄거리예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시오나 주제문 찾으시오가 아니죠.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거면 잡종볼 다 빼고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5형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은 제일 중요한 1 요소가 절대로 중복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예를 들면 지시어, 뭐 디스라던가 대시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처럼 연결어, 뭐 그러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대명사, 만약에 대의가 나왔으면 위에 복수의 명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순서는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때문에 여기밖에 답이 안 되는 걸 알려주는 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9평이니까 지금 우리 이제 9평 바로 전에 캐스트니까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작년 9평 36번 문제 풀 때요. 자, 이렇게 푸시기 바래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세요. 뭐?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중복답이 절대 나오지 않게 어떤 장치를 주게 돼 있거든요. 자, 내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추어틱하게 박스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순서는요. A, B, C의 첫 문장을 먼저 본 다음에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표시해놓고 보세요. 완전 게임이 변합니다. 네 글 위에는 뭐만 나와를 알고 푸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A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것 때문에요. 이거 좀 있으면 이지선다로 변할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저 오히려 돈을, 시간을 잘 알려져 있고 이윤이 나는 자 대량의 제품에 돈을 투자합니다. 잠깐만. 그들은 뭐다? 투자한다. 뭐를?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어디? 어디? 잘 알고 있고 이윤도 나고 있는 대량의 제품. 힘 빼. 뒤에 어차피 수식어고 기억 못합니다. 잠깐만. 반드시 이걸 위해서는요. 복수형의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시간과 돈을 어디어디에 투입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B 갑니다. 비록 일지라도 주어 친환경 제품이 성공할지라도 친환경 제품이 그렇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뭐? 회사의 꾸미는 말. 자, 높은 이윤의 꾸미는 말. 주류 공급에 또는 제공에. 잠깐만. 자, 비록 친환경 제품이 성공을 해도 친환경 제품이 어떤 주된 제공을 잡아먹지 않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물음표. C. 빨간 펜 들어갈게요. 게다가 이게 또 힌트입니다. 게다가는요. 상식적으로 그는 잘생겼다. 게다가 착하다.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 그는 못됐다. 게다가 더럽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거든요. 볼게요. 게다가 그 제약적인 잠깐만 그 한정적인 재료 다시 한번 게다가 그 한정적인 재료 목록과 돼 아닌 것도 돼 그 한정적인 재료 목록과 어쩌고 이걸 앞에 뭐 놔야 돼? 재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번역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시는 분은요 절대로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주거든요. 반드시 A 바로 앞 문장에는 그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B는요. 힌트 없습니다. C는요. 게다가 하면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제약적인 재료의 목록. 그럼 재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박스 갑니다. 줄거리 따라 하세요. 물어보는 게 줄거리입니다. 친환경 제품은 수반한다. 코마코마 삽입공은 소불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없는 수식어구예요. 경우에 친환경 제품은 재료 있네
높은 재료의 비용을 수반합니다. 끝. 읽기 전에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식어고요. 뭐보다? 자, 제품들보다. 주류 제품의, 자, 비용보다. 수식어 센 가자. 친환경 제품은요, 보통 재료비가 비쌉니다. 마이너스. 잠깐만요. 딱 보자마자 보입니다. 뭐부터 읽어야 될지. 당연히 C부터 읽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복수형으로 된 명사 있긴 하지. 제품들. 야, 제품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말 되니? 안 된단 말이야. A가 답일 확률은 0%. 1번은 무조건 지워야 돼요. 맞죠? 자, C 갑니다. 친환경 제품은요, 재료비가 비쌉니다. 게다가 그 한정적인 재료의 목록과 설계 기준이, 자, 읽기는 해. 요약하지 않습니다. 쉬우고. 전형적인 그와 같은 제품에, 야, 게다가 그 한정적인 재료의 목록이라던가 설계 기준이 만들 수도 있다. 친환경 제품을 열등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냐? 이게 친환경은요, 재료 목록도 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등하단 말이야. 어? 마이너스 맞네? 어색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주류 제품보다 힘 빼세요. 핵심 성능 차원에서 다 수식어고. 줄거리 따라가기. 절대 중복답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결국 높은 비용과, 아까 비용이 높았어요. 낮은 성능이, 자, 몇몇 제품에 매료시킨단 말이야. 뭐를? 소수의 부분을 매료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친환경은 제품도 열날에 재료가 비싸, 성능도 낮아, 소수의 고객의 기반만을 매료시킵니다. 마이너스예요. 수식어고, 콤마 ing. 낮은 경제를 이끌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끌면서, 자, 조달의, 자, 그 다음에 제조의 분배. 수식어구에 행간에 이미 두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자, 수립해볼게요. 친환경 제품은 높은 재료 비용을 수반합니다. 게다가 그 한정적인 재료의 목록과 설계 기준이 친환경 제품을 열등하게 만들어요. 높은 비용과 낮은 성능은 소수 고객의 기반만을 매료시킬 뿐이야. 어색한 데가 전혀 없어. 어떡하지? 답이 나왔습니다. 왜요? 그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얘들아, C의 마지막 문장에 그들에 해당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들이 시간과 돈을 대량 제품에 투자하다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요? 자, C 다음에 A가 나을 확률 0%입니다. 그건 뭐요? C 다음에 B 갈거 아니에요. B 가볼게요. 비록 친환경 제품이 성공을 해도 친환경 제품이 잡아먹을 수 있어. 그 회사의 높은 이윤이 나던 주류 공급을. 자, 마지막 문장. 그러한 단점을 고려하면, 근데 수식어고요. 한 번만 읽어. 다음 문장. 회사들이 주류 또는 주된 소비자한테 성공적인 주류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직면합니다. 겉. 뭐처럼 보여요? 자, 뻔한 투자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 거에 직면하게 돼요. 이게 친환경 제품이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류 고객에게 주류 제품을 서비스하던 회사가요. 뻔한 투자 결정인 거에 보이는 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뻔한 결정이 뭐예요? 그 회사는 시간과 돈을 대량의 제품에 투자하지 않냐. 어색한 데가 전혀 없단 말이야. 어때? 나 지금 듬성듬성 읽었단 말이야.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요. 첫째,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 순서 문제는 줄거리를 물어봐요. 그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는 절대로 중복답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지식물 계명서 표시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C, B, A가 답이에요. 뭐냐? 선생님, 저 단어 수거 외웁니다. 해석 공부하고 있는데 왜안 올라가죠? 됐죠? 물어본 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 줄거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 독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책? 이겁니다. 지금 수능 석 달이면요.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되거든요.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강약 조절해라. 이게 뭔지 알아?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얘기하는 거야. 오형식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중1 때부터 오형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배우는 걸 배웠는데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내가 고1 때 아니면 중1 때 3형식 왜 배웠지?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말 그거 왜 배웠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들이 없었다는 거야. 뭐야?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라고 오형식을 배운 겁니다. 자, 조절하면서 읽어라. 수식어구는 읽고 머리에서 지우세요. 잔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안정적인 성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Q&A 오셔서 질의응답 하시면 우리 연구팀이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석 달이면 영어 점수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까 했던 말 어떻게 공부할래? 열심히요.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3개월이면 충분하니까 분명히 성공하는 수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